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좀 짧게 뺐던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던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신정주 그리고 첫 우승을 노리는 이상대 이 두 팀의 두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1세트 이어갑니다. 빠르게 시도가 됐고 네, 신정주가 네. 이렇게 네. 짧게 빠졌던 네. 모습이 어제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신정주 선수는 어느 정도 맞았던 걸로 이렇게 딱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약간 네. 허탈한 좀 웃음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코너 쪽으로 진입을 시켜서 길게 빠지더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하면 득점이 될 수 있는 지금 오늘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대는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뭐 몰아치기 달인이 됐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이번 대회 세 번째 퍼펙트 큐를 만들어냈던 이상대 선수. 네. 그러나 이제 기록과 명예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상금은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역회전을 사용해서 리버스 공격을 했는데 충돌을 피하지 못했네요. 네. 신정주 옆돌리기로 첫 득점에 도전을 합니다. 직접 시도했고요. 네. 아, 네. 마지막에 지금 퍼져나가는 각이 또 네. 신정 선수 두 번 연속 지금 초구 공략에 이어서 이렇게 아쉽게 빠져나가는 지금 굉장히 좋은 두께를 맞춰냈다고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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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짧아지는 각이 아닌 길어지는 각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이상대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이상대 이상대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얇은 두께로 긴 쪽으로 시도했던 뒤돌리기. 네. 자, 5 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이목적구 하얀 공이 조금 멀리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하얀 공을 먼저 공략해서 비껴치기 정확한 3쿠션 노려야 되겠네요.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고요. 네. 오, 좋습니다. 세 번째 쿠션 맞고 득점 연속 득점. 많은 회전량에서 밀어서 각도를 만들어주는 지금 같은 비껴치기 두께와 회전량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확한 3쿠션 위치 이동이 잘 돼야 되는 배치였어요. 네. 지금 배치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죠. 네. 뒤쪽으로 끌어주는 시도 같은데 아, 뱅크샷이었네요. 네, 뱅크샷 성공. 네. 넉 점째 몰아치는 이상대. 아, 아주 가벼운 스트로크로 네 역회전 원뱅크 걸어치기. 네. 네. 참 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빨간 공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하얀 공. 아주 긴 쪽으로 시도를 하느냐 짧게 만들어내느냐인데 네, 대회전을 짧게 시도했어요. 네. 네, 점점 각도가 짧아지면서 어 가는데요. 득점에 성공. 네. 아, 5점 하이런. 아, 이상대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공이 움직이는 이런 궤적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네, 그런 득점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네. 지금 빨간 공을 이용해서 이제 앞돌리기 짧은 각
자, 코너를 바짝 돌려야죠. 네. 6점 연속 득점. 그리고 지금 목적구들이 또 모였죠. 네. 지금도 적당하게 힘을 사용하면서 코너를 딱 돌려냈던 이상대 선수가 이번 대회 경기했던 모습을 보면 이 몰아치기 점수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죠. 지금도 성공을 한다면 8점까지 몰아칠 수 있는 기회인데요. 8점 갈 수 있나요? 어. 아,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하얀 공이 먼저 맞고 득점이 돼야 되는데 약간 짧았네요. 네. 하얀 공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뭐 하얀 공 맞았으면 거의 빨간 공도 맞는 그런 각도였는데. 그렇죠. 자동이죠. 네. 그래도 이 이닝에서 6점 몰아친 이상대. 자, 노란 공을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진행을 시키면서. 네. 득점. 네. 여기에서는 일목적구죠. 노란 공의 진로가 먼저예요. 그 이후에 내 공을 자연스럽게 이목적구로 찾아가는 뒤돌리기 득점. 네. 뒤돌리기 가는데요. 오, 많이 짧아지는데요. 신정주도 아, 여기서 네. 좀 안 되는군요. 오, 내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금 모습이었죠. 네. 지금 뭐 빨간 공의 위치가 상당히 큰 빅볼 형태였는데, 자. 아직 뭐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뭐 놓치는 장면은 크게 뭐 경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저런 사소한 부분은 지금 신정 선수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 그러나 이상대는 계속 어제 8강에서의 그 감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네. 어제 8강전 경기 기록이 이상대 선수 이번 대회 뭐 웰뱅 톱랭킹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좋은 평균 득점이었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이 보이나요? 살짝 보이는 걸로 네. 지난데. 네. 아하. 네. 예. 지금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꺼웠죠. 목적 구간에 바로 충돌이 났기 때문에 오, 이상대 선수 방금 선택 보시면 상당히 창의적이고 득점 확률을 아주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정 선수 좀 예민한 앞돌리기. 예. 짧게 내공이 먼저 도착해야 돼요. 돌리기로 오, 오 아, 아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거기서 빠지네요. 오늘 살짝 정말 미세하게 맞지 않습니다. 네. 신정 선수 지금 1세트부터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껴치기로 갈지 지금 뭐 뱅크샷 시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배치기도 합니다. 네, 이상대의 타임아웃. 지금 빨간 공을 직접 겨냥을 네, 하는 모습이고요. 예. 회전을 좀 조절하면서 비껴치기. 아,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회전량을 조절해서 공격하는 빗겨치기가 또 득점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 정도 모습을 사실 보여준 것도 이상태 선수 굉장한 집중력을 지금 보여줬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빗겨치기 지금은 뭐 넘칠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회전량 최대한 이용하면서 네, 네. 따라붙는 신정주. 득점은 편하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목적구들이 한쪽으로 내려갔어요. 네. 네, 뱅크샷 하기에도 좀 쉽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권유로 당구를 시작한 신정주 선수. 네, 신정주 선수 10대 때 사실 당구 유망주가 됐고요. 네. 유망주가 되기 전에는 아이돌을 준비도 했었던 네. 그 정도로 신정주 선수 뭔가 네, 사실 피지컬이 괜찮죠. 네. 그러고 보니까 딱 좋네요. 네. 자, 여기에서 뱅크샷. 네. 장장 단으로. 아, 맞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공격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목적구들을 먼저 맞춰내고는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샷 시도를 했는데 약간 넘어가는 각도였어요. 네. 닮으셨는데요.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신정 선수가 네, 부산 출신이에요. 네. 네. 저도 사실 부모님을 뵌 적은 없는데 네. 신정 선수 항상 뭐 수도권에서 경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우선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어엿하게 프로 선수로서 좀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대도 이번 대회 아주 상승세. 뭐 과정을 보면 단번에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상대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8강전에서 이번 대회 또 상당히 좋았던 선수들이 많이 또 탈락을 하면서 이상대 선수에게 더 가능성이 더 생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조재호 선수 그리고 팔라존 그리고 사파타 선수까지 8강전에서 우승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 지금 탈락을 많이 했어요. 네. 이상대와 신정주 2경기 승자가 세이기너 대 박인수 선수 이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네.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 중에는 신정주 선수만 우승을 경험한 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일 어린데요. 그리고 네. 원년 우승이었죠. 그렇죠. 첫해 우승. 신정주. 자, 아 충돌. 신정주 선수의 지금 선택으로 봐서는 노란 공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3 쿠션 이후에 득점을 노렸던 네. 살짝 두께가 두꺼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 얇은 두께로 내공만 진행을 시켰던 모습 같은데 네. 자, 너무 예민한 공격이었죠. 그렇죠. 네, 김예은 선수 네. 팀리그할 때 뭐 아주 분위기를 또 주도하는 김예은 선수였는데요. 네. 여기 성공. 네. 웰뱅 피닉스 같은 팀 소속의 김예은 선수가 이상대 선수 득점하자 큰 박수 보내줍니다. 아, 이상대 선수 뭐 쓰리뱅크 연습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새롭게 팀 리그 웰뱅 피닉스에 들어간 이상대 선수.
옆돌리기로. 뭐 패치들이 또 잘 나와주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10대 3 이상대. 빨간 공이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옆돌리기 충분히 뭐 맞춰낼 수 있는 배치고.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갈지 어느 정도 두께를 좀 실어주면서 갈지. 가볍게 끌어줬죠. 네. 자,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네, 가는데요. 성공. 네. 자, 2이닝 때 6점을 몰아쳤고 3이닝 때 1득점. 지금 6이닝은 4득점 진행 중입니다. 아, 이상대 선수 딱 원했던 또 두께로 진행이 되면서 일목적구했던 하얀 공 아래쪽 코너 쪽으로 또 잘 보내놨어요. 네.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자, 다시. 오, 오, 예. 닿지 않습니다. 아, 네. 회전량을 좀 줄였나요? 네. 재밌는 문구인데요. 이상대 선수 이제 영어식 표현하면 상대리잖아요. 더 올라오면 대리가 아니라 과장으로 간다. 우승하면 부장 간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참 이상대 선수의 뭐 이름이 네. 굉장히 또 당구에 잘 맞아요. 예. 네. 상대 선수 할 때 그 상대도 되고요. 이상대 어렵다 이거잖아요. 네. 이상대 어려워. 뭐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존재감을 뿜고 있는. 특히 8강전 때 팔라존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상대는 참 어렵군 상대구나. 네. 예. 그리고 Q의 앞부분을 또 상대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상대 하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참. 아, 여기서 뱅크샷. 네. 약간 예. 길었어요. 예. 신정주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농과 유머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아재 개그라고 하거든요. 이거 같이 웃으셨으면 네. 아재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신선한 마음으로 준결합니다. 이번에는 네, 끌어주면서 오 충돌 피했고. 아, 멋집니다. 아, 이상대 네. 어려운 상대 이상대. 어, 저 충돌 타이밍을 잘 읽어주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아주 네 멋지게 교차가 되고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이 또 만들어졌어요. 네, 네 잘하네요. 지금 뭐 다음 공은 어느 정도 지금 또 보장이 돼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빨간 공의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빨간 공 네. 움직임. 네. 네, 아래쪽으로.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빨간 공이 자, 얇은 두께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공이 먼저 도착을 하는 공격을 했죠. 네. 1세트 승리까지 두 점 남은 이상대. 옆돌리기 스핀볼. 자, 돈데요. 네. 스핀볼. 좋아요. 돌아요. 돌아요. 성공합니다. 세트 포인트. 자, 빨간 공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또 진행이 되고 다음 공이 만들어지는. 네. 네. 이상대 선수가 네, 어느 정도 뭐 운도 좀 따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실력으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 마무리되는 점수도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뒤돌리기로 이상대. 1세트를 이상대가 네. 15대 3으로 오늘 이 준결승전도 몰아치기 이상대입니다. 아, 네. 마지막 뒤돌리기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었던 목적 구간의 충돌이 지금 살짝 보이긴 했거든요. 네.
두께 공략한 거 보세요.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득점이 되는. 참 이상대 선수. 네, 준비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좋은 경기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세트 이상대가 신정주에게 1세트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세트 이상대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이상대 선수 앞선 뭐 신정주 선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긴 쪽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죠. 네. 2세트 시작. 네, 이상대 선수는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냈네요. 네. 그리고 완벽한 득점. 네. 방금 공격에서 일목적구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하얀 공이 지금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갔는데 네. 이렇게 시도를 해도 지금 정면으로 일목적구 빨간 공 득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의 상황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구사를 해야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뭔가 좀 함정이 있는 그런 오늘 초구 배치입니다. 네. 앞돌리기로 시도했고요. 네, 그리고 정확합니다. 아, 정확하네요. 네. 네, 그리고 두 공이 또 아주 테이블 중앙에 좋게 보였는데 네. 지금도 딱 포쿠션 라인을 정확하게 읽어낸 득점이었죠. 이목적구 맞는 두께가 거의 정면으로 계속해서 맞고 있는 이상대 선수. 그렇죠. 자, 지금 이 뱅크샷을 네,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하네요. 네. 정확한 쓰리 쿠션으로. 쓰리 뱅크. 아, 안파예. 지금은 5 쿠션으로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은 배치였는데 짧은 각 그리고 큐볼이 조금 쿠션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시스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1세트를 3대 15로 뺏겼던 신정주의 2세트 1이닝. 약간 빗각에서 출발하는 지금 배치인데요. 뒤돌리기가 네. 아 맞습니다. 네. 뒤돌리기 성공하는 신정주. 각도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얇은 두께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해야 돼요. 되돌리는 뱅크샷은 지금 빠져나갈 틈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쓰리 네. 뱅크 하나, 둘, 셋. 오, 조금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네. 아, 또 아래쪽에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공을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이상대 선수. 네. 아, 네. 지금은 빨간 공이 아닌 뒤쪽에 있는 노란 공을 맞춰내는 사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길어야 되는 그런 배치였는데 짧게 진행이 됐죠. 예. 투뱅크인가요? 네. 하나, 둘. 아, 네. 자, 빨간 공만 맞췄다면 장 쿠션 맞고 또 희생 맞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내 공이 지금 단 쿠션에 딱 붙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네. 네. 되돌리는 뱅크샷보다는 투 뱅크로 각을 한번 만들려고 했던. 뱅크샷이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면 대부분 뱅크샷 시도를 하잖아요. 네. 항상 사실 맞춰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 오 네. 성공합니다. 오늘 신정주 선수의 뭐 샷 중에 가장 시원했던 네. 어우, 상단의 당점이었는데도 네,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네. 각도 형성을 잘 해줬습니다. 신정주 선수가 현재까지 오늘 경기에서 한 이닝에 두 점 낸 게 없거든요. 네. 네. 자, 처음으로 한 이닝에서 두 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이러면 계속해서 단타로 끝이고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네. 지금도 뒤돌리기 공략 좀 차이가 좀 컸죠. 그렇죠. 내공이 앞으로 밀려가지 않고 그대로 분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각도가 짧아졌던 뭔가 네 지금 맞지 않는 약간씩 차이가 좀 벗어나고 있는 신정훈 선수. 그렇죠. 더블 쿠션. 쿠션 하나가 모자릅니다. 이상대 선수도 1세트 아주 좋았지만 흐름이 조금 끊기게 되면 네, 공격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네. 그런 감각들이 떨어지기 전에 또 득점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 될 때 사실 그날 경기가 좀 잘 풀린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네. 앞돌리기. 네. 좀 얇은 두께였어요. 앞돌리기가 네, 빠져나갑니다. 네. 멀리 있는 지금 같은 앞돌리기에서는 사실 회전량이 아닌 두께로 각도 형성을 시켜내는데 약간 얇은 두께 맞으면서 길게 빠져나갔죠. 네. 하얀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 공략할 수 있는데요. 뒤돌리기 시도를 하네. 그것도 짧은 쪽으로. 네. 가긴 가는데요. 맞지 네. 않습니다. 혹시 흰 공이 도와주나 싶었는데. 처음부터 딱 포쿠션 라인으로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죠. 네. 자, 타이밍이 좀 필요한. 네, 그렇죠. 예. 늦춰주면서. 그런데 내공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예. 어제 밤늦게 펼쳐졌던 뭐 LPBA 결승전에서도 김민아 선수가 초반에 흐름이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이 좀 보였다가 후반에 굉장한 네, 폭발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신정현 선수가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네. 더블 쿠션. 자, 공타 두 번 이후에 득점 성공합니다. 이상대 공타가 3이닝 연속 있었고 2, 3, 4이닝 공타 5이닝에서 득점. 그러니까 공타 이닝의 어떤 이어짐을 좀 빨리 끊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대 선수가 지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딱 득점이 되는 순간에 다음 공 배치가 또 포지션 플레이가 잘 돼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자, 성공하는 상대. 아, 일목적구 두께. 네, 정말 컨트롤 잘 됐고요. 네.
지금도 딱 득점이 되는 순간 뭐 뒤돌리기, 원뱅크 넣어치기 이렇게 가능한 배치들. 뒤돌리기로 지금도 빨간 공, 네, 좋게 이동을 했고요. 예, 무난하게 성공합니다. 네. 이상대 선수는 단타로 끝난 이닝이 딱 한 번밖에 없고 다섯 이닝 득점을 했던 다섯 이닝 모두 두 점, 석점 이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정수 선수는 다 득점이 안 나왔죠. 그냥 득점하면 한 번으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 이닝당 모두 다 단타로 지금 끝났기 때문에 자, 신정 선수가 더욱더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브릿지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자, 앞돌리기 짧은 각으로. 네. 자, 이것마저도 성공합니다. 몰아치기 달인 이상대. 이번 대회는 정말 뭐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될 정도의 네. 정말 높은 다득점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섬세한 공략이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끊기지가 않죠. 타임아웃 이상대. 하얀 공 쪽으로는 지금 뭐 보고 있지 않는데 우선 브릿지가 불편하다 보니까 하얀 공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빨간 공 얇은 두께로 뭐 뒤돌리기 짧은 각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 두께 예. 맞춰냈고요. 그리고 흥공 쪽으로 갑니다만 네 아... 그거는 덜 갑니다. 빗나갑니다. 자 그래도 5이닝에서 4득점 득점이 되지 않아도 우선 원했던 샷은 하고 내려오는 이상대 선수. 네. 지금도 뭐 전체적인 각도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얇은 두께 맞춰내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던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자 이제 연타로 좀 가야 되겠어요. 단타가 아니라 연속 득점이 좀 필요한. 아 득점을 편안하게 하긴 했지만 지금 다음 공 연결이 또 안 됐거든요. 여기서 얇은 두께로 득점이 되고 또 일목적구했던 빨간 공이 안 좋은 지점에 가서 배치가 딱 되면서 네, 득점하는 선수도 굉장히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닌 네, 지금 얇은 두께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쓰리 쿠션인데요. 요거 네. 아. 네. 눈이 따를 뻔 했었는데 득점이 안 됐죠. 네. 쓰리 쿠션 이후에 한번 노란색 공이 도와주러 갔는데 네, 짧게 빠지고 네. 충돌이 났는데 네 도와주러 갔는데 와 맞질 않았습니다. 네. 네, 아주 부드럽게 네. 자 옆돌리기.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공타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갔다가 아슬아슬 공타가 나와요. 네. 참 이번 대회 이 테이블 컨디션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떤 각에서는 짧아지는 각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길어지는 각도 있거든요. 네. 자, 이 공은 좀 길어 보이는데요. 예. 오, 성공합니다. 네, 네.
좀 풀리가게 크게 만들어지면서 자, 조금 긴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다행히 득점이 됐어요. 신정우 선수는 지금 득점이 나오는 순간에 뭔가 불안하게 계속 득점이 되고 있죠. 네. 횡단으로 횡단샷 네. 신정주 오 자 끝까지 봐야 내려오나요? 돼요. 내려오나요? 내려옵니다. 네. 오늘 첫 한이닝 2득점. 힘을 빼줘서 이렇게 각도가 생겼는데 네. 마지막에 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네. 조금씩 내려가고 득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신정주. 자, 뱅크샷 네 기회인데요. 그럼 단번에 역전. 역전. 네. 뭔가 하나하나 해결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은 기회가 오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죠. 예. 얇은 두께. 네. 네.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이번 6이닝에서 연속 득점이 이번 이닝이 처음인데 5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이어지니까 신정 선수 눈빛이 지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비껴치기로. 아 좋네요. 네. 아 이러면 연속 6득점이에요. 어느 정도 속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늘려놨고요. 이번에도 약간 딱 걸쳐주는 득점이 되면서 아, 괜찮죠. 옆돌리기 네. 나와 있습니다. 와, 아 맞지 네. 않습니다. 지금 내공이 코너 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휘어졌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깊숙한 지점에 지금 박히고 말았는데 네. 아. 네. 저렇게 또 빠져나가는 장면 네.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고요. 네. 뒤돌리기. 이제 이상대가 추격을 해야 합니다. 이상대 추격. 네. 아래쪽에 목적구들이 모여 있긴 한데 너무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공 사이로 진행이 안 되면 득점이 조금 어려운. 샷 네, 시도를 하죠. 네. 동점을 오.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포쿠션인데요. 네. 동점 맞습니다. 백샷. 네. 브레이크 동점. 아, 과감하네요. 네. 오히려 3 쿠션으로 시도했을 때 약간 두껍게 맞으면 충돌이 나면서 득점 확률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는데 네. 와, 이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노려서 맞춰내는 이상대 선수 놀랍네요. 네. 지금 앞돌리기로 시도하기 조금 불편한데 자, 앞돌리기와 밀어서 되돌리는 앞돌리기니 예. 자, 두께 맞췄고요. 네. 그리고 점점 짧아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네. 넉점을 몰아치면서 단숨에 역점.
지금 회전량을 이용한 지금 같은 앞돌리기는 정말 두께 맞춰내기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 네. 네. 다시 한번 앞돌리기죠. 오, 좀 많이 끌렸어요. 네. 네. 상대리, 상과장, 결승가면 상부장, 뭐 우승하면 상사장인가요? 예, 네. 우승하면 상사장인데 1억이에요 상금이. 아, 되돌리는 샷. 네. 당. 오. 실수였나요 이번엔? 그렇죠. 네. 너무 얇은 두께 맞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쿠션 단 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네. 코너를 돌아 나가 버렸으니까 네. 아, 너무 깊숙한 지점에 딱 들어가는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놓쳤던. 아, 붙어 있는 공인데 이상대 선수 뭐 두께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멀리 있는 공. 네, 우선 맞췄고 이상대. 그렇지만 투 쿠션입니다. 네. 이번 2023년 6월에 웰뱅 피닉스에 입단한 이상대 선수. 개막전부터 뭐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건 정말 히어로 같은, 네, 팀의 히어로 같은, 네,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앞돌리기가 너무 길어 보이는데요. 네. 아. 네. 앞선 공격에서도 얇게 지금 일목적구가 맞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조금씩 두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현수 선수 자리에 들어가서, 네, 눈을 좀 지그시 감아봤는데 지금 이런 실수가. 오, 네, 네. 이상대 선수도, 네, 우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금 큐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이상대 선수 뭐 큐컷을 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이상대 선수도 뭔가 두께와 스트로크가 잘못된,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노렸던 스핀볼, 네, 시도였죠. 네. 2세트 한 점 차. 시간을 한번 봤던 신정주. 타임아웃 신정주. 아, 뭔가 확실한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사용을 좀 하고 있고, 대회전 형태로 진행을 시킬지 아니면 횡단 형태로, 지금은 대회전, 네, 형태로 부사를 합니다. 네. 길게 만들었죠. 네, 그렇지만 각이 맞지는 않았어요. 네, 맞지 않는 신정규. 타임아웃도 썼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원에서 투로 각이 딱 꺾일 때 어느 정도 득점이 되는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아, 놓치는 모습이고. 아, 이상대 선수, 아, 옆돌리기 감각 오늘 괜찮아요. 네, 출발부터 짧은 쪽으로. 네. 네, 득점. 네.
하얀공을 테이블 상단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코너 근처로 보내놨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는 각도만 나오면 다음 공략하기 쉬운. 네, 이 정도면 배치가 괜찮게 만들어진 모습이죠. 네. 지금도 짧은 쪽 대회전. 지금은 빠질 데가 없어 네, 보이긴 합니다. 맞는데요. 맞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뭐 두께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얇은 두께. 9이닝에서 2득점. 네, 지금도 스피드 사용이 좋아요. 네. 역시 이번 이닝도 4득점을 하고 있는 웰뱅 피닉스의 새로운 히어로 이상대. 아직 뭐 팀으로서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벌써 이상대 선수 그만큼 지금 뭐 상당히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뒤돌리기 네, 충돌 피하면서 가야죠. 네. 네. 아, 뒤돌리기 깔끔하게 성공. 세트 포인트. 자, 1세트 승리할 때도 6이닝과 7이닝 넉점 넉점 몰아치면서 승리를 했고요. 지금도 예민한 두께 공략을 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시도가 되는 순간에 벌써 득점이 딱 만들어지는. 아, 이 상대 선수의 정말 뭐 연습량도 느껴지고 네, 자신감 또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2세트 승리까지 한 점 이상대. 이상대가 2세트를 아 승리하지 못해요 지금. 네.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냈는데 네. 지금 약간 부족했죠. 네. 아 이번 2세트를 끝내지 못한 이상대. 네, 지금 힘도 빼주면서 네, 잘 들어갔거든요. 아 그런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배치가 결코 쉽지 않네요. 아 지금은 이렇게 대회전이 아닌 단단장으로 오는 네, 강축으로 끌어줬던 뒤돌리기였는데 네. 더블 쿠션이었는데요. 네, 아 지금 많이 끌렸어요. 네, 신현 선수 끌림이 생겨서 장 쿠션에 딱 맞자마자 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네, 뒤돌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지금 빨간 공 보내놓고 그리고 진행이 되죠. 네. 이 네. 세트를 이상대가 12닝 만에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이상대의 승리였습니다. 아, 신정우 선수가 한 차례 뭐 2세트 중반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또 그 이후부터 굉장히 뭐 고전했던 아, 안 풀리고 있는 지금 신정수 선수고요. 이상대 선수는 뭐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점수를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15대 3, 15대 9, 1, 2세트 모두 이상대 승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1, 2세트 모두 승리한 이상대. 모두 뺏긴 신정주 3세트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1세트에서 선공 득점하지 못했던 신정주 3세트도 선공. 자, 신정 선수가 조금 바꿔서 시도를 할지. 오 지금도 두텁게 맞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짧아지거든요. 네. 아 또 네. 맞지 않네요. 1세트와 같은 지금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코너 깊숙한 부분이 아니면 사실 득점이 안 돼요. 이렇게 짧아지죠. 알면서도 이렇게 놓치는, 네, 정말 안 풀리는 답답한, 네, 신정 선수. 네. 더블 쿠션. 아, 예. 내려가지 않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당점을 너무 아래쪽에 사용을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선 형태로 진행이 되고 득점이 안 됐던 모습. 어제 네. 준우승을 했던 아주 늦게까지 경기했어요. 그렇죠. 네, 김가영 선수. 김민아 선수가 우승, 김가영이 준우승. 신정주 성공합니다. 네. 신정주 선수와 또 김가영 선수는 팀리그 원년부터 한 팀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선수죠. 네. 지금 하나 카드에 뭐 신정주, 김병호, 김가영, 김진아 선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년에는 네, 하나 카드가 아니었고 네. 네, 신한 알파스였는데. 그렇죠. 신한 알파스 선수들이 여러 곳으로 지금 흩어지면서 사실 팀 리그도 지금 팀이 바뀐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수 선수와 김가현 선수는 계속해서 한 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뱅크샷. 네. 연습하는데.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착착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방금 전에 3뱅크 시도할 때 조금 급한 부분도 사실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템포를 좀 바꿔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좋아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득점이 안 되면 소용없죠. 네. 원뱅크 네, 틈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아, 아 틈이 있어 놨어요. 네. 마지막에 속도를 올려서 좀 파워풀한 넣어치기를 한번 구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스미스가 크게 났습니다. 네. 빨간 공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도 네. 신정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시도하지 않고 네. 빠르게 코너를 돌려내면서 짧은 각 좋았습니다. 네. 옆돌리기 시도하는 신정주. 아 좋아요. 옆돌리기 네. 성공. 신정 선수가 두 세트를 지금 빼앗기면서 약간 수세에 몰려 있다 보니까. 3세트 딱 들어서는 템포를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신중함보다는 직관적인 플레이를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충돌을 피해야 충돌이네요. 되는데. 예. 아. 지금 이 정도 각에서도 사실 충돌 분명히 예측이 되거든요. 네. 뭐 점수는 조금씩 더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들이 지금 조금
신재훈 선수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눈은 엄마, 코와 입은 아빠 닮았네요. 네. 네. 신재훈 선수. 이제 아... 성공합니다. 이상대의 3세트 첫 득점. 신정 선수가 지금 뭐 잘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이상대 선수가 뭐 경기력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워낙 좋습니다. 득점이 되고 나면 당공 배치도 좀 편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렇죠. 놓치지 않죠. 연속 득점. 오늘 한 이닝에 한 점만 났던 그 이닝이 1세트의 3이닝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닝 득점 뭐 2점, 3점 뭐 다 득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얀 공이 장쿠션 쪽에 근접해 있긴 한데 지금 하얀 공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네. 공을 예. 끌어서 네 앞돌리기로 네. 지금보다 더 끌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죠. 신정 선수의 공이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뱅크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아. 저 지금 뭐 얇은 두께가 아닌 어느 정도 두툼한 두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 타임아웃 신청한 신정주. 내 공이 좀 더 지금 쿠션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뱅크. 아, 충돌. 네. 아, 신공 선수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원뱅크 걸어치기가 아닌 넣어치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 넣어치기는 이 충돌이 지금 빠지지 않는 형태 같은데 신정 선수는 빠질 걸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시도를 한 거죠. 네. 같은 소속팀의 김예은 선수 엘벤 피닉스 신정 아 저 이상대 선수죠. 이상대와 같은 소속팀. 네. 이상대 아 성공합니다. 김예은 선수가 또 길을 불어 넣어줍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단숨에 동점. 두꺼운 두께 걸려주고 딱 쓰리 쿠션 위치가 뭐 빨간 공 쪽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투뱅크. 네. 길게 세워치는 공이에요. 예. 와 각도가 네. 각도 좋은데요? 예술입니다. 네. 네. 아, 이제 역전 앞서가는 이상대. 오늘 이상대 선수는 주춤거림이 전혀 없어요. 네. 두께가 맞고 지금 딱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뭐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빨간 공의 오른쪽이죠? 네. 옆돌리기로 또 성공. 넉점
연속 득점. 지금 이런 옆돌리기도 불편한 옆돌리기인데 아, 득점이 될 때 보면 지금 거의 정타로 맞고 있죠. 네. 아슬아슬이 아니라 그렇죠. 딱 맞아요 그냥. 네. 그만큼 선이 확실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고 네. 이상대 선수 뭐 공격을 했을 때 우선 뭐 득점 라인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살포시 들어갑니다. 오 지금 아 투 네. 쿠션 김현우 선수죠? 네. 네. 이번 대회 퍼펙트 큐 네. 주인공이 네.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퍼펙트 큐의 주인공은 4강 진출한 것과 동일한 상금이에요. 아,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PBA 이제 여성 개인전으로 봤을 땐 준우승과 비슷한 상금이고요. 네. 예. 아직까지 LPBA에서 나오지 않은 게 네, 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신정도 한 점 따라갑니다. 리버스로 해결을 했는데 신정 선수도 이번에는 다음 공 연결이 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 득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와 이거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어 여기에서 지금 충돌을 낼 거라고는 정말 뭐. 이, 본인도 어, 생각 못했어요. 네,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네. 아 완벽하게 지금 충돌이 났죠. 예. 아 네, 지금 이 신정 선수 너무나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상대 선수는 뭐 계속해서 득점 쪽으로 가는 예. 모습인데 아, 성공합니다. 네. 전체 진행은 지금 상당히 정확하게 맞을 걸로 보였지만 지금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런 부분도 출발 지점에서 사실 끌어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테이블 상황이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대회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뱅크샷. 자, 갑니다. 성공. 네. 네. 9대5. 아, 지금도 이 속도가 아니면 또 득점이 안 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네. 정말 어, 완벽하게 쓰리 쿠션 위치가 예. 먼저 맞고 네. 마지막에 돌아와서 단 쿠션 맞으러 노란 공이 오는데 아름답네요. 네. 개나리가 이게 바람에 막 도는 것 같아요. 아, 아닌가요?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에는 네. 네. 꽃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네. 공의 움직임이 다 느껴질 정도로 감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어, 표현이 너무나 네, 시적이셨어요. 아 예. 네. 안 받아주시길래 제가 너무 했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중에 섬세한 앞돌리기로. 네. 아, 이상대. 자, 또 5점, 어, 4점을 몰아칩니다. 5이닝에 4점. 네, 지금 살짝 회전량이 좀 적게 들어가서 네. 약간 길어졌는데 네, 이런 득점까지 연결이 또 돼주네요. 예. 더블 쿠션으로 네.
와, 이거까지 성공하는군요. 하이런 5이닝에 5득점. 오,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 적어 보였는데. 네. 아, 절묘하네요. 네. 이런 득점 장면을 보고 있는 신정 선수. 네. 정말 지금. 네. 자. 또 가는데요. 성공합니다. 연속 6득점. 오늘 이상대가 가장 많이 연속 득점이 6득점이 1세트 2이닝에 있었고 지금 3세트 5이닝에 있었는데 똑같이 뱅크샷 하나에 나머지 득점이었어요. 네. 연결이 워낙 지금 좋죠. 네. 이상대 선수. 이번에 득점하면 오늘 경기에 가장 많은 연속 득점. 자, 지금 뭐 옆돌리기 끌어서 가는데요. 네, 뭐 일목적고 확실하게 보내놓고. 네, 오늘의 가장 많은 연속 득점 이상대 가장 많은 연속 득점. 네. 완벽합니다. 네. 지금 이 옆돌리기 끌어치는 공도 회전량을 많이 살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회전이 다 풀어지면서. 빠질 수가 없는 지점으로 완벽한 진행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이상대는 이제 상대리 이렇게 불렀을 때 네. 점점 승진한다. 그만큼 승리해라 그런 응원 문구죠. 자 장축으로 예. 네, 더블을 노렸는데 네. 약간 내려가는 각이 살짝 부족했죠. 그렇습니다. 5이닝에서 7점 몰아치면서 13대 5. 이런 뭐 장타 하나가 또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크죠. 네. 쫓아가야 되는 신정 선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점수차가 또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1, 2세트 모두 뺏겼고 3세트까지 뺏기면 마지막까지 몰려있는 신정주.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네. 오! 아 이게 성공해야 따라갈 수 있는데요. 네. 지금도 네, 신정 선수는 이 속도로 진행이 돼야 득점이 되는 걸로 봤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나오는 뭔가 기회는 오긴 왔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네. 아, 신정 선수에게는 기회가 더욱더 사라지고 있는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세트 승리까지 두 점 남은 이상대. 자, 이상대가 올라오는 득점이 3세트 오! 아, 맞지 네. 않습니다. 신경주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이 비껴치기 득점 되는 순간 또 세트 사실 마무리가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네. 득점이 안 됐고요. 그렇지만 이상대 선수의 지금 이런 득점이 안 되는 장면에선 신정 선수에게 거의 기회가 안 가는 배치들이에요. 예. 네, 공수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신정주 네. 성공합니다. 자, 이제 따라 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정주. 이런 어려운 순간에 또 이렇게 풀어내는 신정 선수. 같은 팀의 김가영 선수가 응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시도할 때 선수들이 또 잘 맞춰주거든요. 네. 빅샷을 외쳤던 동료 하나 가드 동료 김가영. 뱅크샷. 야, 두 점 가나요? 아, 뱅크샷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짧은 각이었죠. 네. 두 공 사이가 아닌 네 노란 공만 맞는. 네.
여기에서 이상대 선수는 네 공을 또 한번 네 이렇게 닦아달라는 요청을 네. 했습니다. 이 요청은 뭐 횟수가 있나요? 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세트당 한 번 네. 네, 할 수 있고요. 네.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 뭐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빨간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인데 자, 교차를 시켜내야죠. 네. 약간 끌어주면서 각도 형성. 네. 오, 그런데 오, 짧게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을 좀 괜히 닦았네요. 네. 지금 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네. 사실 빠졌다고 봐야겠죠. 네. 회전량을 조금 너무 뺐어요. 네. 네. 신현 선수 어렵네요. 네. 지금 뭐 노란 공도 안 보이고 빨간 공이 딱 가로막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나 아 득점에 아. 실패하는 신정주.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횡단이었죠. 네. 하얀 공을 보고 있는데요. 대회전 시도로 보여집니다. 네. 오, 지금 이 각도에서 더블 쿠션이 와 오히려 남았네요. 네. 너무 깊숙하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튀어 올라오는 각도가 상당히 컸는데 아, 참 붙어 있는 공인데도 네, 회전량 전달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각도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죠. 네. 자, 뱅크샷 성공이 돼야 되는데 자, 아, 노란 공에 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네, 아, 신정 선수 뭔가 뱅크샷 이 득점이 너무나 안 나와주네요. 네. 지금도 노란 공 딱 두께만 맞기만 하면 거의 득점이 되는 맞아요. 배치인데 맞았으면 바로도 빨간 공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성공을 한다면 3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네. 자, 이상대. 1, 2세트 승리했고 3세트도 이상대가 네. 맞아 백기샷으로 1, 2, 3세트를 쓸어담는 이상대. 이상대 결승 진출까지는 한 세트 남았습니다. 네. 아, 이상대 선수 뭐 오늘 플레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3세트에서도 백기샷 3개 성공을 시켰는데 네. 아, 신정 선수가 너무나 지금 수세에 몰리는 네, 그런 4강전이 되고 있네요. 네. 네 번의 세트를 승리하면 이기는 준결승 경기. 세트 스코어 3대 0 이상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신정주 선수 입장에서는 4세트, 5세트, 6세트를 다 승리를 다 가져와야 7세트까지 몰고 갈 수 있겠고 이상대 선수는 한 번의 세트만 승리하면 되는데 이상대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네. 2세트에서 선공일 때 득점을 했고 두 점 몰아쳤었거든요. 그렇죠. 이상대 선수는 이 초급 배치를 지금 성공을 시키고 연속 득점까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자, 이 4세트에서 다시 한번 성공을 시킬지. 네. 자, 2세트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이 갔었었는데요. 네. 자, 2세트와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네. 아, 이거
복사하기 누른 것 같아요. 네. 완전 똑같았어요. 2세트의 성공과 거의 똑같았어요. 자, 첫 번째 공략했던 두께보다는 약간은 더 두꺼운 두께 맞았지만 네. 내공이 코너 쪽으로 또 완벽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네. 배치도 괜찮아요. 네. 뭐 대회전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예. 네. 대회전. 오, 그렇지만 조금 짧아 보이는데. 예. 오, 네. 네, 짧았습니다. 연속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공을 네, 컨트롤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공이 일찌감치 감기고 말았어요. 네. 자, 신정주 선수 분발을 해야 합니다. 옆돌리기 신정주. 옆돌리기 오. 득점. 네. 자. 득점이 되고 뭔가 뱅크샷 배치가 나올 수 있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선택을 할지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오, 지금 원뱅크를 노란 공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아, 아이고. 네. 지금 역회전을 이용해서 자 쿠션 맞은 다음에 노란 공 맞고 아래쪽으로 회전량으로 끌려야 돼요.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두툼한 두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던. 또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이상대 선수도 원뱅크죠. 걸어치기. 네. 다시 가면서 두 점짜리 뱅크샷 성공. 네. 아, 자연스럽게 또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 그렇죠. 뱅크샷 시도할 때 저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네,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얀 공 오른쪽으로 짧은 각 노리죠. 네, 코너 바짝 돌고 짧게 나오는 공. 네. 빈틈이 없어요. 네. 내가 뭐 평상시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선수들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길 위에다가 그대로 항상 이렇게 편하게 놓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상대 선수는 오늘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대 선수의 웰뱅 피닉스 동료 김예은 선수가 응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짧은 각. 또 가는데요. 이번에는 오. 네. 올라오는 각도가 약간 틀렸어요. 네. 네. 전의 공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지금은 살짝 밀려서 진행이 되는 각도다 보니까 약간 긴 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진행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순간 아쉬워합니다. 빨간 공을 이용해서 대회전. 네. 자, 두툼하게 가는데요. 오! 오! 뒤쪽으로 득점이. 아, 이게 맞지 않는군요. 네, 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짧은 각이죠. 들어가면서 득점이 딱 돼야 되는데. 아.
득점이 안 되고 네. 또 이상대 선수에게 쉬운 배치가 좀 주어지지 않았을까. 자세는 살짝 불편한데요. 네.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성공. 15점으로 끝나는 4세트. 뭐 이상대 선수는 결승 진출까지 4세트를 승리하면 되기 때문에 10점 남았습니다. 신정 선수가 우선 뭐 경기의 흐름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상대 선수는 계속해서 신정 선수보다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네. 오늘 경기 신정 선수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네. 여유 네.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 같은 지금 이런 선수를 만나서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 아 정말 힘든 경기 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틈이 없어요. 이상대 선수는. 그마저도 조금씩 보였던 틈이 신전 선수가 네. 사실 뚫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네. 네, 실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연속 득점. 오늘 이상대 선수는 득점이 날만한 상황에서 득점을 못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빠져나가더라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빠져나가고 신정 선수에게 난구를 주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신정 선수 정말 경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접근하는데요. 네. 네. 성공합니다. 연속 4득점. 빨간 공보다는 가까이 있는 하얀 공.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바로 어제 팔라존에게 몰아치기로 승리했던 이상대 느낌이 계속 준결승도 이어갑니다. 아주 또 좋은 두께로 직접. 네. 아주 섬세해요. 네. 오! 닿지 않습니다. 네. 더 두께 사용을 해줬어도 되는데 네, 약간 얇은 두께에 진행이 되면서 짧게 빠졌습니다. 네. 자, 신정주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요. 자, 스핀 남아있어요. 아, 성공하네 신정주. 신정주에겐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대역전극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아끼지 않고 상당히 잘 끌어준 신정주 선수. 네. 신정주 선수가 결승 진출하려면 앞으로 한 1시간 반 이상은 더 해야 돼요. 경기를 끌고 가야죠. 혼자서 계속해서 득점을 해줘야죠.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 한 세트 먼저 따내고 네, 출발하는 게 네.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를 어떻게든지 잡아내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3세트 가져오고 4, 5, 6세트, 7세트까지 다 승리해야 하는 김정주. 반면 이상대는 한 번의 세트만 승리하면 결승 진출. 자, 앞돌리기 짧겠는데 네. 짧아져야 돼요. 네, 아하. 좀 더 지금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아...
못내 아쉬워하는 신정주. 어느 정도 그래도 수비가 돼 있는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네, 하얀 공 직접 맞추는 걸로 보이죠? 네. 아, 아니었네요. 네. 뱅크샷이었네요. 네. 지금 각도가 조금 네 가려져 있던 걸로 보였는데 하얀 공으로 네 원뱅크 시도하다가 지금 반대쪽 두께에 맞았어요. 네.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자, 오. 아 이게 아... 돌아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행운도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네, 신정우 선수. 네. 두꺼운 두께로 지금 진행 참 잘 됐어요. 득점만 되면 되는데. 네. 네, 저 좁은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리버스인데요. 네. 약간 곡선이 필요한 리버스. 오. 아, 네. 곡선이 조금 덜 만들어졌죠. 예. 네. 신정주 선수도 같은 형태 리버스. 네. 자, 네. 오, 좋아 보입니다. 네. 아. 네. 신정주 선수는 좀 더 제어를 하면서 앞쪽으로 밀어줬는데 아, 많이 내려갔네요. 예. 방금 뭐 카메라 앵글상 이렇게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깊숙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상대. 가의 목적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쉽게 선택을 지금 못 하고 있네요. 우선 뭐 옆돌리기 양 방향으로 있고요. 네. 좁은 쪽으로 시도하죠. 네. 자 넘어갔어요. 아, 예. 역회전 사용을 하면서 약간 힘도 좀 과한 힘을 사용을 했는데. 네. 역회전 전달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각이 필요했죠. 네. 신정주가 네, 득점. 네. 더블 쿠션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네. 약간 휘어지면서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이동이 잘 됐고요. 예. 네, 다음 공 좋습니다. 자, 따라 잡아야 하는 신정주 성공. 네. 이목적구도 좋은 쪽으로 지금 득점이 됐어요. 네. 신정주 선수 표정에서는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목적구는 참 좋게 맞았는데
돌리기 짧게. 오, 지금 좀 둔탁했죠? 아, 아 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 사실 많은 선수들에게 사실 안 좋을 때 나오는 상황인데 네. 배치가 마음에 안 들게 섰을 때 이렇게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이 나오잖아요. 네. 득점이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득점하는군요. 사실 이상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3연속 공타가 제일 긴 공타였고 4연속 공타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3연속 공타 이후에 득점이었어요. 네. 뭐 이런 배치에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신정 선수가 또 실수를 하고 좋은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공 배치 네.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두께 맞는 순간 거의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네. 이동이 돼요. 결승 진출까지 5점 남은 이상대. 이상대 선수 같이 오늘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정말 경기들이 잘 풀리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이 거의 움직임 공의 움직임이 거의 다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느끼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지금도 또 정확하군요. 네. 앞돌리기 완벽하게 또 성공해냈고요. 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밀어주면서 또 계속해서 득점 쌓아주고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보다는 빗겨치기가 조금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네, 빗겨치기죠. 자, 그리고 봤어요. 성공. 네. 네. 오히려 가볍게 밀어 준다는 게 약간 더 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던 진행이 됐고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상대 선수 득점으로 잘 연결이 됐잖아요. 네. 아. 그리고 네 5점 연속 득점 결승 진출까지 2점 남았습니다. 하이런 방금 전과 비슷한 배치에서 한 차례 놓쳤던 경험이 있던 이상대 선수인데 이번에는 그냥 얇은 두께로 빠르게 해결해버렸습니다. 네. 4강 진출한 선수들은 상금 1,000만 원, 준우승을 차지하면 3,400만 원, 우승이 1억 상금입니다. 네, 이상대 선수 뭐 거의 이 정도면 네, 지금 결승전에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의 승자가 세기너 대 박인수 선수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대회전이 아닌 리버스예요. 네. 자, 회전은 많이 걸려 있긴 한데. 예, 갑니다. 네. 네. 매치 포인트 이상대. 잘합니다. 네. 이상대 선수. 냉정한 거죠. 프로는. 네. 현재 웰뱅 피닉스 소속의 이상대. 이상대 선수 아직 뭐 팀 리그 경기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네. 계속해서 네.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상대가 아. 아유 네 아직은 한 점 남아 있는 결승 진출.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 살짝 팔이 좀 풀렸습니다. 네. 네. 스피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죠. 빨간 공 쪽으로 옆돌리기. 예. 오, 자, 5 쿠션으로 네. 시도를 했는데요. 아, 신정유도 가죠. 오, 네, 네, 성공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길게 시도했는데, 뭐 출발 각도가 네, 뒤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정확한 득점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 자, 쭉 네. 내려와야 되는데요. 하이, 하지만. 하나카드의 동료 김가영 선수는 조금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자, 지금 배치가 네, 네 빠르게 공략하는 좁은 각. 네, 이상대 네. 이상대가 됐어요. 결국 준결승에서 세트스코어 4-0으로 승리하면서 이상대는 11개월 만에 또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네. 혹시 이상대 선수 이번 대회 심상치 않았는데 네. 아, 4강전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상대의 상대 선수에게는 최강 상대 이상대예요. 네. 네. 오늘 이상대 선수 뭐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 실력으로 뭐 이상대 선수 결승에 진출했고요. 네. 네. 2022년 7월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에서 사파타에게 패해서 준우승을 머물렀는데 이제 이상대가 11개월 만에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지금 뭐 매 경기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베스트 정말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 그리고 그렇죠. 연습량이 그대로 지금 전달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네. 1981년생의 이상대 이제 PBA에서 첫 번째 우승 도전을 합니다. 준우승이 한번 있었던 지난해 7월이었는데 아 이번 시즌 첫 대회부터 결승에 진출 이상대의 시대가 이번 시즌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신정 선수 사실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이상대 선수 상대하기 사실 뭐 실력이 잘 나오지 못했고요. 네.